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? 오늘은 11월 29일 수요일입니다.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, 감사,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5절 전반절입니다.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. 아멘. 요즘 우리는 스바냐 선지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.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너무나 동일한 주제의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느낍니다. 그 주제는 바로 심판이지요. 어제는 가사, 아스글론, 아스돗, 에그론, 그렛, 이 블레셋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고요. 그 직후에 계속해서 모압, 암몬, 구스, 아수르 이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. 오늘 본문 스바냐 3장에도 또 다시 이 주제가 반복됩니다. 첫 구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. 패역하고 더러운 곳,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. 저는 신학생 시절에 이런 본문들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은 고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.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자비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여러 나라와 민족들에 대해 냉혹하고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수 있단 말인가. 머지않아 깨달았습니다.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구나.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. 여러분,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주님의 작품들인데, 당신의 자녀들인데, 그 자녀들이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장면 기쁘게 바라보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? 우리는 이 심판의 선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애통함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들이 돌아오기를,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축복의 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진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.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5절에서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했습니다.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말씀들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지만 그 한 복판에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. 바로 이 말씀이지요.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.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셨답니다. 안타까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이지요. 죄 속에서 뒹구는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빠짐없이 공의의 빛을 비춰주셨답니다. 그 빛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말입니다.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. 어떠한 상황,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.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,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, 말과 행실을 통해 가정과 직장에 전하는 아름다운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,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.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